지금 좀 비가 오고 있어요. 여름철이긴 한데,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춥기도 하고, 또 여름철에 에어컨 아래에서 좀 춥죠, 그죠? 그럴 때 입을 수 있도록 그냥 툭 걸치는 그런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사진 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박스형 옷이에요. 그리고 목 부분에는 호드가 달려 있어서 좀 젊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사파리 느낌 나는 남방이죠? 모자가 달린 후드가 달린 남방 셔츠 또는 후드가 달린 사파리 점퍼라고 할까요? 점퍼라기보다는 좀 남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 패턴을 먼저 뜰 건데요. 원형 이렇게 밑그림으로 그려두시고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분의 1 축도자를 이용해서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기장은 허리에서부터 좀 길어요. 길게 몸을 좀 덮을 수 있도록 허리에서부터 한 40cm 정도 내리겠습니다. 기장은 여러분들이 완성된 옷을 보시고 길이를 가감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허리에서 한 18cm 정도는 엉덩이 선 정도가 되니까 엉덩이를 충분히 덮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은 여유 있게 5cm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품을 그대로 아래까지 자, 직각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자, 이렇게 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자, 달기 편하도록 프렌치 소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프렌치 소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단이 이렇게 한 통이 좀 많이 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원단이 좀 이렇게 폭이 좀 커야 되다 보니까 긴 팔까지 하려면 좀 빠듯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매 부분을 한번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 정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목선에서 한 34, 5cm 정도. 자, 35cm 선에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매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매 길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매 길이를 자,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요. 여기까지. 여기는 커프스. 자, 남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매 길이에요. 소매 길이의 여유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사실은 얼마를 할지는 저는 한35 정도를,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35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골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길게는 하기가 힘들겠죠. 원단이 폭도, 원단의 폭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 선에서 절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소매통의 넓이를 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프렌치 소매 같은 기모네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겨드랑이에요. 우리가 옷을 몸 자체가 원형에서 한이 정도 선이 겨드랑이가 돼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한이 정도 부분, 이 정도 부분이 내 몸의 겨드랑이 정도라고 대충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품은 이렇게 아주 클 필요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옷이 편안한 느낌으로 입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저는 한 18cm 정도를 잡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18을 잡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77 정도 사이즈가 돼요. 부인복 66이나 77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5라든지 66이 되시는 분은 한17 정도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한77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한18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17에서 한 18. 또는 뭐 19여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18cm를 정도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구 여기는 그 커프스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커프스 넓이를 12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12를 잡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11을 잡았다면 11을 좀 약하신 분, 5 정도 되시는 분은 11 하셔도 되고 한 88 되시는 분은 13 정도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약12 정도를 잡았습니다. 직각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패턴 뜨는 거는 뒷판이에요. 그래서 뒷판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주름이 있어야겠죠? 뒷부분의 주름 부분을 4cm를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4cm를 두고요. 그리고 이 선을 이렇게 좀 전에 잡았던 18cm와 같이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자, 여기 이 겨드랑이 부분을 약 7cm 정도 내려와서 여기는 약 7cm예요. 이 선에서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좀더 올라가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선이 뭐 이렇게 내려가도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기는 돼요. 그래서 너무 내려가면은 좀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약 7cm 정도 선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그었던 선을 다시 한번 진하게 완성을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허리에서부터 원하는 기장을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품을 저는 원형에서 여유 있게 5cm를 나갔습니다. 기장은 약 40cm를 나갔고요. 품은 5cm를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선을 직각으로 떨어뜨린 다음 자, 연결하시고요. 자, 그리고 소매는 여기 총 여기서부터 소매 길이와 여유분을 정해서 자 이렇게 직각으로 그었는데 자 얼마만큼 내렸냐면은 커프스 크기만큼 커프스는 12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려주시고요. 커프스의 높이는 5cm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5cm와 여기는 주름분 4cm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자, 우리가 저기, 프렌치 소매다 보니까, 이렇게 뒷판이 통짜예요. 통짜에 소매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보면, 이렇게 원단폭이 상당히 좀 커야 되겠죠.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끝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완전 한 폭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맷 쪽으로 한번 절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반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를 잡았어요. 그러면 자, 이 패턴에서 반팔을 할 수도 있고 긴 팔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취향껏 여기 잘라서 반팔로 만들어 입으시든지 소매를 달아서 난방 뭐 사파리 느낌이 나도록 해입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선을 하나 만들어 두었으니까 긴 팔을 하시든지 반팔을 하시든지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반팔의 폭을 저는 18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과 좀 전에 소매 고 쪽에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소매랑 몸판과 연결하는 그 라인은 저는 한 7cm 정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완성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좀 밋밋한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요코 쪽으로 절개선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개는 여기서부터 한 13cm 정도를 잡을게요. 13cm 정도를 잡고 그리고 아래에서 자, 여기에서 소매예요. 소매에서 요 선과 여기 쭉 이대로 12cm가 되는 이 선과 등 요크에 13cm 되는 선을 이렇게 잡은 다음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자, 여기는 요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매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선을 절개를 하지 않고 반소매일 경우에 여기로 끝내면 되시고요. 긴 팔로 달 경우에는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소매는 앞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골선이 되겠습니다. 자, 골선이 좀 많죠, 그죠? 그리고 여기랑 요코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모양을 내고 싶다 했을 때는 자, 주름 부분을 이렇게 살려두고 뒷판의 요코 부분에 주름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름을 좀 넣어주면 모양이 좀 살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주름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자를 달 거예요. 그죠? 모자를 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목 부분보다는 목이 조금 더 파져야겠죠? 그래서 목을 한 1cm, 1에서 1.5cm 정도 이렇게 목을 좀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을 파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뒷판 부분은 거의 다 됐어요. 자, 여기 부분, 주름 부분, 아까 4cm 살려둔 부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주름 분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주름 분. 자, 완성선을 이제 한번 절개선이랑,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까지가 한 조각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조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등판에 목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조각이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 A, B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매 부분은 C예요. 자, 요거는 소매에 긴팔 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C. 그리고 자, 커프스 부분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C, 여기는 D가 됩니다. 우리가 재단을 하게 되면은 식사 방향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자 일단 자 이렇게 재단하실 때 식사 방향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위 요크 부분도 똑같은 방향이죠. 식사 방향. 그리고 커플스는 식사 방향이 이렇게 돼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소매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하셔도 그죠? 크게 뭐 소매 다, 딱 소매만 있는 뭐 이런 모양이라기보다는 이게 같이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이긴 하지만 서로 같은 방향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 장마철에 에어컨을 피해서 입을 수 있는 잠바 점퍼 겸 난방을 긴 소매로도 작업할 수 있고, 반 소매로도 작업할 수 있도록 패턴을 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앞판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